여러분, 옛날 일본은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학문과 예술을 배웠으며 우리나라를 스승의 나라로 섬겼다고 합니다. 말 못하는 강아지도 자기를 보살펴준 주인을 알아보고 길러준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 나쁜 일본은 스승의 나라인 우리나라를 36년간이나 빼앗아 괴롭히며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피땀흘려 농사지은 곡식도 말가기로 빼앗고 태극기 대신에 일정기를 달도록 강요했던 일본. 이처럼 나쁜 일본에 대항하여 손에 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목숨 바쳐 내쳐낸 우리의 태극기. 전 세계 곳곳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힘차게 발라지고 더욱더 잘 사는 나라, 통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3일짜리 되어도 태극기를 달지 않는다면 어떻게 떳떳한 후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생 형님들, 역시나 만난 100일 기념일은 챙기면서도 태극기 가는 날은 모르고, 이쁜이 누나들 끝선 라인 아이라인은 잘 그리면서도 태극기 그릴 줄은 모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전 국민 모두가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조상들의 정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집집마다 거리마다 우리의 태극기가 발라지게 하자고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조금 호흡도가 조금 떨어지는 바람에 중간에 말이 끊겼거든요. 예, 아무튼 열심적으로 좀 환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듬직한 우리 중학생입니다. 우리 항도중학교 김가랑군의 또 3.1절을 맞이해서 또 멋진 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연사 김가랑군을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12월 26일 일본의 아베 총리는 2차 대전 당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인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에 상처가 입었다는 관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과하며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베의 발언에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으며, 사과는 이번 한 번으로 끝이다, 다시는 사과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꽃다운 나이에 전쟁터로 끌려가 죽음보다 무서운 치욕을 당했던 우리 할머니들이 기껏 돈 100억 엔을 받기 위해 일본의 사과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이 진정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이해치고 용서를 빌며 이제 다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참회와 다짐을 하기를 바랐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애통한 피눈물과 한국의 자존심을 짓밟은 일본의 죄를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일본과 함께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은 총리가 바뀔 때마다 전 인류의 양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저지른 죄를 반성하고 사죄하며 다시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자신들의 죄를 이어치지 못하고 돈 몇 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뻔뻔한 일본의 종아리를 3일 정신의 회초리로 딱 때려주고 싶다고 분노에 찬 주장을 여러분께 쏟아놓습니다.